저게 뭐야? 잘못 봤나?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현우 오빠야, 넘어지겠다. 천천히 온나. 현우 너, 새로운 귀신 소식이라도 가지고 왔어? 맞아. 근데 귀신 소식이 아니라. 아니라? 귀신을 퇴치하는 분홍 마스크가 나타났대. 귀신을 퇴치하는 분홍 마스크? 사람들을 해치는 마스크 귀신이 아니라? 확실히 특이하네. 지금까지 마스크 귀신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공격했다 아이가. 근데 사람들을 지켜주는 마스크 귀신이라고? 그렇다니까. 요즘 내 SNS에 분홍 마스크 글로 난리가 났다고. 그럼 분홍 마스크는 인간이야, 귀신이야? 물어볼 줄 알고 내가 알아왔지. 분홍 마스크가 인간이었을 때 엄청 인기 많은 가수였었대. 그런데 그런 분홍 마스크에 질투가 난 선배들이 분홍 마스크를 죽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홍 마스크는 위험에 빠진 인간들을 구하고 악귀들을 해치우고 다닌대. 진짜? 그런 귀신이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착한 귀신은 처음이다. 죽어서 승천하지도 않고 악귀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니. 그런데 말이야, 승천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우는 거 괜찮을까? 이승의 모든 기억은 잊어보고 승천하는 게 더 편할 낀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승에 남아있는 걸까? 근데 두리는 어디 갔냐? 구두리 배고프다고 아까 떡볶이 사먹어. 누나, 누나! 두리야, 왜 그래? 누나, 누나! 저기! 안녕? 너희가 그 유명한 도깨비들과 다닌다는 인간 퇴마사들이구나. 어? 걱정 마. 난 사람은 해치지 않아. 방금 저 악귀도 소멸했을 거야. 요즘 요상하게 생긴 악귀들이 많이 나타나네. 진짜가 나타났다. 분홍 마스크가 진짜로 나타났어. 대박. 날 알아? 네가 분홍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구해줘서 억수로 유명해졌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분홍 마스크, 왜 승천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글쎄, 이렇게라도 사람들 곁에서 도와주고 싶어. 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넌 귀신이니까 승천하는 게 더 편할 거야. 하지만 아직 못 잡은 악귀가 있어. 악귀? 어떤 악귀인데? 검은 마스크를 쓴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악귀야.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부추기고 몸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그러다 쓸모가 없어지면 잔인하게 죽이는 아주 나쁜 악귀야. 사람의 몸에 숨어 지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가 않아. 분홍 마스크에다가 검은 마스크까지 나타났다고?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가 날 도와준다고? 같이 추격하면 훨씬 빨리 잡을 수 있을 거야. 같이 검은 마스크를 잡으려면 정보를 공유해야지. 분홍 마스크, 네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줘. 어? 잘못 봤나?
검은 마스크는 말이야. 이 아이의 몸은 이제 내 것이다. 잠깐만, 분홍 마스크 만나기 며칠 전으로 돌아가보자. 오, 예쁘다. 어? 뭐야? 둘이야. 어, 깜짝이야. 나랑 놀자. 나 심심해. 어? 어, 그래. 놀자. 뭐하고 놀까? 약속한 거다. 여기서 영원히 나랑 놀아야 해. 어? 영원히? 그렇게까지는... 어? 여긴 또 어디야? 둘이야. 코들이. 누구야? 누가 날 부르는 거지? 여기야, 여기. 내 아이 좀 찾아줄래? 어, 깜짝이야. 오랑이? 근데 아이라니? 내가 갑자기 어떻게 찾아? 내 아이 못 찾아? 빨리 찾아줘! 왜 계속? 둘이야, 우리 좀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라고. 아! 뭐야? 왜 귀신들이 꿈속에까지 찾아와서 하늘 풀어달라고 하는 거지? 꿈에서까지 귀신을 보고 싶지 않은데. 누나, 나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어? 어, 알겠어. 하리 언니야, 둘이 무슨 일 있나? 와졸이 힘이 없노? 맞아. 뭔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글쎄, 배고파서 먼저 집에 갔나? 네가 날 소멸시켰지. 매일 밤 꿈속에 찾아와서 너를 괴롭혀주지. 우와! 너만 아니었어도 소멸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도 나처럼 예쁘게 만들어줄게. 우와! 이건 뭐야? 또 꿈이야? 아니, 진짜인가? 꿈인가? 살려줘, 누나! 여긴 또 어디야? 하?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너를 나의 인형으로 만든 다음 매일 괴롭혀주마. 그분이 너를 찾으신다. 그분이 곧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로다. 꿈 맞지? 왜 계속 귀신이 꿈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꿈이 왜 이렇게 진짜 같지? 그분을 받아들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야, 그냥 개꿈인가? 너무 무서운데 누나한테 얘기해볼까? 아니야, 누나를 괴롭히면 어떡해. 이젠 잠드는 게 두려워. 잠들면 또 귀신들이 나타나서 날 괴롭힐 거잖아. 누나한테... 아니야,
어떻게 하지? 도리야, 너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혹시 요즘 밤에 악몽이라도 꾸는 거야? 밤마다 소리 지르면서 자주 깨는 것 같던데.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한가 봐. 도리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지? 구두리, 두려움에 떨고 있군. 그래, 계속 그렇게 두려워해라. 자면 안 돼. 잠이 들면 또 귀신들이 날 괴롭힐 거야. 잠들면 안 되는데. 뭐야? 내가 또 잠든 거야? 왜 잠이 든 거야? 구두리 바보! 두리야, 요즘 밤마다 귀신들이 나타나서 너를 괴롭히지? 너도 귀신이지? 날 괴롭히려고 나타난 귀신이지? 저리 가! 두리야, 진정해. 나는 널 도와주러 왔어. 뭐? 날 도와주러 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알고? 난 항상 널 지켜보고 지켜주고 있어. 더 이상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네가 먼저 날 도와줘야 해. 그래야 널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 날 지켜준다고? 수호신인가?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너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허락해준다면 꿈속의 악귀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야. 잠에서 깨면 그냥 나의 마스크만 쓰면 돼. 그럼 난 널 완전히 지켜줄 수 있어. 마스크? 뭐야? 역시 꿈이었구나. 어? 진짜 마스크가 있잖아. 검은 마스크? 근데 그 사람은 누구지? 날 지켜주는 수호신인가? 그래서 악몽을 꾸는 날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난 게 분명해. 꿈속에서 귀신들을 안 볼 수만 있다면 이걸 쓰면 계약이 된다고 했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네. 어디 있는 거지? 꼭 찾아야 되는데. 너 요즘 밤 늦게까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도리야! 내 말을 못 들었나? 근데 저 검은 마스크는 왜 하고 있는 거지? 하리야, 도리한테서 귀신의 기운이 느껴져. 뭐? 설마 그때 분홍 마스크가 말했던 검은 마스크가... 검은 마스크를 쓴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악귀야.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부추기고 몸을 점령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그러다 쓸모가 없어지면 잔인하게 죽이는 아주 나쁜 악귀야. 사람의 몸에 숨어 지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가 않아. 검은 마스크가 두리한테 빙의라도 했다는 거야? 아마도 그런 것 같아.
도리한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 그럼 빨리 따라가 보자. 드디어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여기에 있었어.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너 누구야? 왜 둘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방해하지 마. 난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다고. 안 돼! 내 동생 몸에서 당장 떨어져!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둘이야, 괜찮아? 하리야, 둘이 그냥 잠든 것 같아. 휴, 다행이다. 날 화나게 하면 그 끝은 죽음일 것이다. 헛! 하리야, 위험해! 헛! 인간의 몸으로 나와 싸우겠다고 이런 하찮은 공격 따위 나에게 통할 리 없지. 헛! 다른 귀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힘이야.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아. 하리야! 알았어! 나도 귀신을 소환할게! 어? 이 기운은 검은 마스크? 드디어 나타났구나, 검은 마스크! 너의 도움이 필요해! 초록 마스크 소환! 초록 마스크! 우리를 도와줘! 저 녀석에게서 둘이를 구해줘! 캬! 으잇! 넌 뭐야? 왜 인간 녀석들을 돕는 거지? 검은 마스크! 드디어 만났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쁜 악귀! 아? 으잇! 뭐야 이 녀석들은! 내가 어떻게 찾은 여인인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어느 날 극장에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났어. 그 여인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지. 늙어가는 인간의 몸이 아닌 나 같은 영혼이 된다면 평생을 함께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소품을 바꿔치기하고 나에게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하지만 수술에 성공한 여인은 얼굴이 끔찍하게 변해버렸고 연기를 할 수 없는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는 달라서 내가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빙의를 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 드디어 여기서 만났는데 너희 때문에 사라졌어.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는데. 뭐야,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귀신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누나! 도리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얘들아, 너희 덕분에 사악한 검은 마스크를 소멸시킬 수 있었어. 뭐? 내 몸에 들어와 있던 게 검은 마스크였구나. 어쩐지 정말 무서웠어, 누나. 그래, 도리야. 이제 다 끝났어. 빨리 집에 돌아가자. 분홍 마스크, 그럼 우리는 가볼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응, 그럼. 구두리, 너 며칠 사이에 살이 너무 빠졌어. 우리 집에 가서 떡볶이 먹자. 응, 누나. 나 진짜 많이 먹을 거야.
검은 마스크? 검은 마스크가 왜 여기 떨어져 있지? 분명히 소멸했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 마스크도 불태워버려야겠어. 으악! 뭐야? 검은 마스크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었어? 형우 오빠야, 요즘에 뭐 제보 들어온 거 없나? 어?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노란 마스크를 쓰고 수상한 움직임을 봤다는 제보야. 노란 마스크? 요즘엔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그래, 그것만 가지고는 귀신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노란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하면 입냄새가 너무 독해서 죽을 수도 있대. 에이, 그건 좀 아니다. 아무리 입냄새가 심해도 그렇지 죽을 수도 있다고? 김현우, 뻥치지 마. 진짜일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다들 노란 마스크 조심하라고. 어? 이게 무슨 냄새야? 냄새.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야? 뭐? 아니, 아니,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근데 어디서 구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난 아니야. 그래, 그래. 넌 아니겠지. 어디 화장실이라도 터졌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잠깐만, 잠깐만. 심심한데 나랑 놀자. 너 별빛초등학교 9알이 맞지? 맞아. 너도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였구나. 근데 너 노란 마스크를 쓰고 있네? 왜? 내 마스크 색깔 예쁘지? 예쁘다. 그럼 이 마스크 너 줄까? 아니. 마스크 너 쓰던 거잖아. 잠깐만. 아니야, 나도 있어. 나도 마스크 많아. 왜 그래? 설마 현우가 얘기했던 게 실화였어? 냄새가, 입냄새가, 입냄새가 이렇게. 너도 내 소문 들었구나. 너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잠깐만. 안 되겠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치생! 치생, 저 노란 마스크를 막아줘. 받아라, 나의 악취 공격! 크라! 으악! 뭐야? 이게 공격이야? 이 정도 악취로는 날 이길 수 없을걸? 받아라, 나의 진정한 악취 공격을! 으아! 이럴 수가! 나보다 더 심한 악취를 가진 귀신이 있다니! 나보다 더 독한 악취를 가진 귀신은 없을걸? 그렇다면 최강 악취 합체 귀신을 소환해야겠어. 도리야! 누나, 누나, 무슨 일이야? 이건 또 무슨 냄새야? 빨리 합체 귀신을 소환하자. 알았어. 고스트볼 더블엑스 합체! 가라, 칠왕각시! 받아라, 최강 악취 공격! 냄새! 왜 이리 독한 거야? 그만! 나도 악취 공격 안 할 테니까 너도 그만해! 노란 마스크, 넌 왜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거야? 친구들이 입냄새 난다고 계속 놀리고 따돌렸단 말이야.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서 외로웠다고. 나도 친구가 필요해. 노란 마스크,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 우리도 너랑 같은 고민을 했었지. 우리의 악취 때문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지만 깨끗이 씻고 이 악취를 없앴더니 친구가 생겼어. 너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일단 양치하러 가자. 양치가 급해. 정말?
나에게도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여기 신비 아파트에는 너랑 친구가 되어줄 많은 귀신들이 있다고. 그럼 걱정하지 마.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일단 양치하러 가자. 고마워 다들. 그럼 빨리 양치하러 가자. 고고! 휴,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사건도 해결. 근데 진짜 노란 마스크가 있었네. 대박, 강님이한테 얘기해주러 가야겠다. 아, 맞다! 오늘 숙제 있는 거 깜빡했다. 너희들 했어? 아니, 그럼 우리 쟤한테 보여달라고 하자. 빨리 뺏으러 가자. 야, 너 수학 숙제 했어? 어? 어, 왜? 왜긴 왜야? 우리가 숙제를 깜빡하고 안 했네? 우리 좀 보여주라. 어? 저번에도 보여달라고 해서 줬는데 안 돌려줘서 나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어머! 정말? 우리가 깜빡하고 안 돌려줬네? 이번에는 꼭 돌려줄게. 빌려줘. 미안한데 못 빌려줄 것 같아. 뭐? 못 빌려준다고? 얘들아, 들었어? 지금 내가 들은 게 실화냐? 아니... 그게... 아니... 그게... 빨리 숙제 내놔라. 야야, 쟤 울겠다. 적당히 해. 에이, 좀 쳤잖아. 너 나중에 보자. 휴. 너 어디 가냐? 우리 친구 여기 있었네. 네가 숙제를 안 보여줘서 우리가 혼났잖아. 어떻게 책임질래? 어? 어? 숙제를 안 한 너희 잘못이지. 왜 나한테 그래? 친구 사이에 그것도 안 보여주냐?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다고 그래? 너희는 날 친구로 생각 안 하잖아. 우리는 당연히 널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 섭섭하다해. 너무했다 너. 웃겨 진짜.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모여봐 모여봐. 이렇게 해가지고 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숙숙숙숙. 야야, 이것 봐라. 너. 쟤 놀라는 것 좀 봐. 뭐야 진짜. 너 다음부터는 숙제 꼬박꼬박 보여줘라. 얘들아. 연락도 안 되던데? 나중에 집에 찾아가 보자. 야! 너희 어디가? 너 뭔데 길을 막고 난리야. 비켜. 심심한데 나랑 같이 놀자. 어제 희주도 나랑 놀았는데. 희주가 너랑 놀았다고? 뻥치지 마. 누가 그 말을 믿냐? 진짠데? 그러니까 나랑 재밌게 놀자.
윤영아, 쟤 좀 이상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봐봐. 쟤가 지금 우리 뭘로 보고? 야, 누구 보고 같이 놀지? 웃겨 진짜. 가자. 어딜 도망가? 나랑 놀자니까. 너. 뭐야 이게? 날 괴롭힐 때는 재밌었지. 네가 당하니까 어때? 절대 용서 못해. 살려줘, 도와줘, 정아야. 아리야, 제발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어,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빨리 쟤 좀 막아줘. 개구리? 개구리 귀신이야, 뭐야? 그때 현우가 말했던 게 진짜였어?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초록 마스크라고 알아? 노란 마스크, 파란 마스크도 있더니 초록 마스크도 있다고? 그래, 진짜로 있대. 초록 마스크는 개구리의 영혼과 섞인 귀신이래. 그리고 내가 특별히 알아낸 건데 초록 마스크의 약점이 뱀이래, 뱀. 뱀이래, 뱀. 뱀, 뱀, 뱀. 진짜 초록 마스크 귀신이 있었잖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메두사 소환. 아? 뱀이잖아. 뱀 싫어. 무서워. 아니야.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하! 나의 귀여운 뱀들의 광선 공격! 받아라! 잇!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어. 역시 내 귀여운 뱀들 최고야. 이렇게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너희들은 재미로 그랬을지 모르지만 난 정말 힘들었다고. 정말 미안해. 다시는 친구들을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동안 고생했어 초록 마스크. 그곳에 가서는 편히 쉬도록 해. 귀신 나오세요. 안녕. 난 초록 마스크 깨골 깨골.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개구리의 영혼과 융합해서 귀신이 된 초록 마스크. 특기는요? 개구리처럼 점프를 잘하지. 깨골 깨골 깨골. 필살기는요? 깨달은 혀로 공격하기. 얍.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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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뭐고? 개구리로 변신도 할 수 있었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 배고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랄라랄라라. 안녕. 어, 깜짝이야. 내 얼굴 잘생겼어.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잘생겼냐고 묻고. 어, 너 잘생겼다. 정말이지? 그렇다니까. 그럼 나 갈게. 배고프단 말이야. 말 시키지 마. 지금도 내가 잘생겼어. 뭐야? 너 입이 왜 그래? 아, 누나! 누나, 도와줘! 둘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안 되겠다. 신비한테 알아봐달라고 해야겠어.
신비야, 신비야! 깨! 무슨 일이야? 두리가 아직 집에 안 왔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돼서.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래? 두리가 아직 집에 안 왔다고? 혹시 두리 이 녀석 우리 몰래 또 꿀꿀감자치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추적의 요술 깨! 저건 또 뭐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누군데 두리를... 신비야, 누군지 알아?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파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이 잘생겼냐고 물어본 다음에 잘생겼다고 하면 자기처럼 입을 찢어버리고 못생겼다고 하면 더 잔인하게 공격한다고 알고 있어. 무시무시한 녀석이지. 그럼 두리는... 우리 둘이 어떡해? 신비야, 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두리가 벌써 당했을지도 몰라. 빨리 가보자. 깨! 깨! 여기 근처에서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디 있지? 어? 저기 둘이 아니야? 둘이야! 둘이야! 둘이야, 괜찮아? 누나! 두리야! 파란 마스크 녀석 벌써 두리를... 두리야! 너 입이... 누나, 갑자기 어떤 녀석이 나타나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알아 알아 두리야, 걱정하지 마. 누나가 널 원래대로 꼭 돌려놓을 거야. 누나, 뒤에 조심해. 나 잘생겼지? 파란 마스크! 드디어 만났다! 너 자뻑이 심한 거 아니야? 너 완전 못생겼거든? 우리 강림이가 훨씬 잘생겼거든? 뭐? 나보다 더 잘생긴 녀석이 있다고? 그 녀석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 너! 그 못된 입을 혼내줘야겠어. 이 파란 마스크 녀석 어딜? 올가미의 요술 깨! 이게 뭐야?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리고 저건 또 뭐야? 설마 도깨비? 세상에 도깨비가 있다고? 세상 뭘 놀래? 귀신인 너도 있는데 도깨비도 당연히 존재하지. 그리고 나는 그런 귀신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지. 헐! 너의 도움이 필요해! 노란 마스크! 소환! 넌 노란 마스크?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인간한테 잡혔을 줄이야. 마스크 귀신들의 수치다! 받아라! 핫! 받아라! 나의 최강 입냄새 공격! 이럴 수가. 입냄새가 더 강해졌잖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존심이 있지. 입냄새 공격에 당할 수 없어. 핫! 최강 입냄새가 통하지 않다니. 노란 마스크! 안 되겠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사유사피! 소환! 하! 어, 빨간 마스크! 내 사랑 빨간 마스크! 드디어 만났다! 뭐라는 거야? 난 빨간 마스크가 아니고 사일러사피야! 무슨 소리야? 너 빨간 마스크 쓰고 있잖아. 빨간 마스크 맞잖아. 왜 아니라고 그래? 아, 이 빨간 마스크 때문에 그렇구나. 요즘은 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고! 벌써 날 잊어버린 거야? 나 파란 마스크야.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서 빨간색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뿐이야! 난 빨간 마스크가 아니고 사일러사피야! 빨간 마스크가 아니었어! 빨간 마스크인 척하고 날 공격하려고 하다니! 용서 못해! 핫! 이런 애송이 같은 녀석! 핫! 아, 따가워! 따갑다고! 으악!
귀신들 장난 아니다 진짜. 무시무시하게 싸우네.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고 있어. 하리 말 잘 들어라. 그리고 구두리도 원래대로 해놔. 네. 고마워 사일런 쌈비. 덕분에 살았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소환하라고. 누나, 나 원래대로 돌아왔어. 휴, 다행이다. 파란 마스크, 넌 왜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니는 거야? 난 그냥 마스크를 벗은 내 모습도 괜찮다고 해주길 바랬어. 나중에 빨간 마스크를 만났을 때 놀라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렇구나.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다 그 미치광이 의사 하얀 마스크 때문이야. 뭐? 그 녀석이 나와 내 연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된 거고. 어쩔 수 없었어 우린. 진짜 악당은 따로 있었네. 내가 그 하얀 마스크를 만나면 꼭 퇴치해서 너희들의 한을 풀어줄게. 근데 빨간 마스크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져서 나도 찾고 있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렇구나. 혹시 소식을 들으면 알려줄게. 진짜 고맙다. 착한 인간이구나. 우리 귀신들까지 도와주다니. 그럼. 누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게. 저번에는 노란 마스크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파란 마스크? 그리고 빨간 마스크는 뭐고 하얀 마스크까지? 마스크 귀신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귀신들을 많이 퇴치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귀신이 이렇게 많다니.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귀신들이 진짜 많구나. 나 예뻐? 네. 정말? 내가 예쁘다고? 네, 그럼요. 마스크로 얼굴은 가렸지만 진짜 예쁘세요. 그래? 그럼 너도 나처럼 예쁘게 해줄게. 진짜 무섭지 않냐? 입을 찢어버린다니 소름. 그러니까 다들 빨간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일단 도망가라고. 빨간 마스크라니. 그건 좀 무섭다. 너 또 이상한 괴담 어디서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야, 확실해. 진짜라니까. 빨간 마스크?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리온 오빠, 나도 들어봤어. 거봐, 리온이랑 사라도 들어봤다잖아. 근데 아이기스에서도 소문이 났어? 거기까지 소문이 났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괴담은 웬만하면 아이기스에서도 다 알고 있지. 이런저런 소문은 많이 들었어. 포마드 세 번을 외치면 도망간다? 혈액형에 따라 공격하는 게 다르다. 키가 아파트 8층만큼 크다. 달리기가 빠르다. 100m를 3초 안에 뛴다는 뭐라나. 리온 오빠, 리온 오빠, 나도 들은 게 있어. 빨간 마스크는 높은 것을 무서워한다? 엿을 주면 도망간다? 왼쪽 손등에 빨간색 펜으로 개 견자를 적어두고 보여주면 도망간다. 이렇게 많은 소문들이 떠돌아다니지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말이야. 현우가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다들 조심하자.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나 예뻐? 어? 빨간 마스크? 진짜 있었잖아. 아까 리온이가 뭐라고 그랬지? 포마드. 네, 진짜 예뻐요. 정말?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쁘십니다. 그래? 그럼 너도 나처럼 예쁘게 만들어줄게. 귀신 기운이 느껴져서 왔더니 나타났구나, 빨간 마스크. 뭐야, 진짜 빨간 마스크가 나타났잖아. 야,
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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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곧 나처럼 예쁘게 만들어줄게. 일단 이 인간부터 예쁘게 만들어놔야 되니까 말이야. 수신의 불. 평범한 인간이 아니잖아. 잉? 어딜 도망가려고? 너의 도움이 필요해. 장산범 소환! 이럴 수가! 내 속도를 따라잡다니! 핫! 무슨 사연이 있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난 연기도 잘하고 예쁜 얼굴 덕분에 인기 많은 배우였어. 칼을 물고 연기하는 씬이 있었는데 소품이 모형 칼이 아닌 진짜 칼로 바뀌어 있는 바람에 입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지.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고 마취해서 풀려나 얼굴을 확인했는데 목이 흉하게 일그러진 내 얼굴을 봤어. 흉측한 얼굴에 절망한 난 병원에서 뛰어내렸지. 이 얼굴로는 도저히 내가 좋아하는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 누군가가 그런 날 질투하고 칼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절대 용서 못해! 하리야, 피해. 지금 빨간 마스크는 위험하다고. 잠깐만, 강림아. 빨간 마스크,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런 일만 없었어도 넌 네가 좋아하는 연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빨간 마스크, 내가 그 범인을 찾아서 진실을 꼭 밝혀줄게. 정말? 인간인 네가 내 한을 풀어주겠다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리야, 괜찮을까? 빨간 마스크가 너무 안 됐잖아. 우리가 같이 진실을 밝혀주자. 하리, 네가 그렇다면 뭐.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빨간 마스크를 다치게 한 범인은 도대체 누굴까? 선생님, 선생님! 저도 예뻐지고 싶어요. 환자분, 여기서 더 수술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보다 더 예뻐질 수만 있다면. 환자분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죠. 수술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예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더 예뻐질 거야. 지금보다 훨씬 예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예뻐졌겠지?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야? 내 얼굴이 흉측해졌잖아!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지. 전부 내가 예쁘게 만들어주겠어. 현우야, 현우야. 어? 왜 그래? 김현우, 요즘 무슨 소문 들은 거 없어? 소문이라고? 뭐, 귀신 소문 말하는 거야? 구아리, 네가 웬일이냐? 먼저 나한테 물어보고. 얼마 전에 우리 빨간 마스크 만났잖아. 빨간 마스크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뭐 들은 거 없어? 그거라면 내가 알아낸 게 있어. 헐, 대박. 진짜? 그날 빨간 마스크한테 당할 뻔하고 나도 사연을 같이 들었잖아. 그래서 이 몸이 궁금해서 직접 찾아봤지. 예뻐지고 싶었던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고 엄청난 미인이 됐대. 근데 예뻐지니까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또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하얀 마스크를 쓴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수술을 다 하고 얼굴을 확인해 봤는데 끔찍하게 변해 있었대. 어떻게? 그 아이의 입이 무시무시하게 찢어져 있었대. 뭐? 잠깐만, 빨간 마스크도 입이 찢어져 있었잖아. 그렇다면 그 하얀 마스크 의사가 범인?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 병원 어디 있는 줄 알아? 그 하얀 마스크 의사가 있다는 병원이 여기야? 어, 맞아. 근데 우리 둘이 괜찮을까? 신비나 강림이나 리온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고스트볼이 있잖아. 그리고 네 고스트 탐지기 은근히 정확하단 말이야. 고스트 탐지기 가지고 왔지? 당연히 들고 왔지. 드디어 내 고스트 탐지기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네가. 어디 어디 한번 찾아볼까? 어? 저쪽에 귀신 탐지기가 반응하고 있어. 빨리 가보자. 야, 구하리 같이 가. 찾았다, 하얀 마스크. 네가 빨간 마스크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지. 빨간 마스크? 안 그래도 빨간 마스크를 찾고 있었는데 왜 너도 빨간 마스크처럼 예쁘게 만들어줄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네가 뭔데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인간들의 욕심이란 끝이 없지. 한 번으로는 끝나는 법이 없어. 어리석은 인간들. 구하리, 위험해. 걱정 마, 김현우. 너의 힘이 필요해. 정목기 소환. 그래. 뭐야, 보통 인간이 아니었잖아. 진짜 나의 수술 능력을 보여주지. 하! 기계라서 그런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기계였다니 망해. 너같이 못된 의사는 혼 좀 놔봐야 돼. 찌릿찌릿 전기 공격. 으악! 안 돼. 아직 나의 컬렉션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정목기, 고마워. 화리야, 괜찮아? 괜찮아. 저 나쁜 미치광이 의사 하얀 마스크를 잡았으니까 빨간 마스크도 마음 편하게 승천할 수 있겠지? 정말 고마워. 넌 인간의 몸으로 나 같은 귀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한을 풀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웠어. 예뻐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끔찍한 모습으로 수술시킨 하얀 마스크, 나오세요. 미치광이 의사 하얀 마스크. 예뻐지고 싶은 친구들은 나한테 와. 내가 예쁘게 고쳐줄게. 또! 난 지금 내 얼굴에 만족해. 글쎄,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더 혼나볼래? 그런데 넌 특기가 뭐야? 끝도 없이 예뻐지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욕심을 흡수해서 강해지지. 필살기는? 날카로운 수술용 칼로 공격하기. 이리 와. 내가 지금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줄게. 아, 좀 싫다고 저리 가. 너도 예쁘게 해줄까? 쪼리가 가라고. 야,
마스크 아니었어? 심장 떨어질 뻔했네. 괜찮아 현우야? 난 그냥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오 가은아 미안. 너희들 마스크 귀신 알지? 그 중에서 보라 마스크라고 있는데 네가 보라 마스크 귀신인 줄 알았어. 뭐야? 보라 마스크도 있다고? 그래. 빨간 마스크랑 파란 마스크 사이에서 태어난 딸 보라 마스크. 엥? 잠깐 잠깐. 귀신들 사이에 딸이 있다고? 그래 진짜 있다니까. 그래서 보라 마스크라는 귀신은 어떤 존재야? 내가 특별히 알아온 정보를 다 풀어주지. 보라 마스크는 빨간 마스크랑 파란 마스크의 영혼 융합으로 만들어져서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9살 소녀로 성장했다고 하던데? 진짜? 눈동자 색깔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오드아이고 형태 변환 능력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면서 돌아다닌대. 나랑 같이 놀자. 어? 여기보다 더 재밌는 놀이터 알고 있는데 나랑 같이 가서 놀래? 같이 가서 놀래. 아이의 모습을 한 보라 마스크를 따라가면 따라가면? 헐. 그리고 너 둘이지? 네? 네 누구세요? 아, 나 하리 친구인데 하리가 너 데리고 오라던데. 누나가요? 어디로 가면 돼요? 나 따라와. 누나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다고요? 와, 누나! 아, 진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하지만 보라 마스크는 교묘하게 설득하고 사람을 홀려서 데리고 간다던데. 그럼 어떡해? 보라 마스크를 만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현우야? 당연히 있지. 보라 마스크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포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하니까 토자가 들어가는 말을 한 다음에 도망가라고. 포가 들어가는 단어를 싫어한다고? 포자기? 아무튼 오케이, 접수! 너 무섭게 왜 그래, 가은아? 가은아, 갑자기 왜 그래? 인간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군. 뭐야? 너 진짜 보라 마스크였어? 그래 맞아. 가은이가 아니었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아? 현우야, 안 되겠다. 너의 도움이 필요해. 빨간 마스크 소환. 아? 보라 마스크? 엄마? 보라 마스크, 이 인간은 나를 도와준 아주 착한 인간이야. 괴롭히면 안 돼. 네? 나쁜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 귀신들을 도와주는 인간들도 있다는 걸 알았지. 쟤네들이요? 내가 대신 사과하마. 보라 마스크, 엄마랑 같이 가자꾸나. 뭐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빨간 마스크가 보라 마스크를 데리고 갔어. 이거 실화냐? 하리의 고스트 인터뷰. 모습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보라 마스크, 나오세요. 최강 영혼 융합으로 태어난 보라보라 보라 마스크. 빨간 마스크, 파란 마스크에 힘이 섞인 보라 마스크. 특기는요? 상황에 따라 내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지. 필살기는요? 강력한 염력 공격. 핫? 어?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실컷 봐야지. 아?
이면우 같은 반이라서 맨날 지겹게 본다고. 저리 가.